안녕하세요. 호라티비의 제임스와 제이스입니다. 호라티비의 제임스가 아니잖아. JK 바이브의 제가 영상을 되게 오랫동안 못 찍은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한국을 갔다 오고 오자마자 저희 가족 전체가 다 코로나가 걸렸거든요. 걸린 지가 이제 2주가 좀 넘고 처음으로 방문한 동생. 아, 그 전에 이필이도 방문은 했는데 문 앞에다가 약만 주고 갔어요. 너는 왜안 왔냐? 네? 이런 싸가지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동안 영상을 하나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제이스가 온겸 어차피 제이스가 유튜버로 유명하잖아요. 솔직히 너 얼굴보단 케일라를 파는 게 솔직히 난데. 저는 카메라맨이자 그냥 그렇지. 매니저이기 때문에 그래도 너의 채널은 그래도 너가 한 1.5%의 지분이 있잖아. 그렇죠. 아, 그 정도? 그리고 머리 스타일을 드디어 변경했습니다. 이거 좀 아니, 해줘봐.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지금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있고요. 제이크가 어떻게 생각하니? 부담 갖지 말고. 아니, 거울 보면 알지 않아요? 난 괜찮은 것 같아서. 술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냥 무작정 카메라 켰어요. 왠, 너무 오랫동안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뭐라도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전 살아있고요. 궁금하지 않았겠지? 궁금하지 않을걸요? 별로. 잘 지내고 있고, 얘도 뭐잘 지내고 있고,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밤에. 일요일인데. 놀러 온게 아니라 막 인생의 막 그런 고난과 막 고충과 그런 걸 털어놓는데 아 귀가 따가워가지고 진짜 듣는데 힘들었어요 진짜. 얘 인생에 대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인생 하소연하러 왔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제네시스밖에 없는데, 제네시스 살까, 전기차 살까, 막. 그래서 이제 차가 슬슬 바꿀 때가 돼가지고 그 영상에서 비춰지는 거는 좀 이렇게 플렉스하는 영상, 좀 허세의 영상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 뭐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차는 소모품이다. 차라리 이것만 뭐 투자라는 게 낫지 않냐 뭐 그런 투자 얘기를 많이 했죠. 이 친구도 굉장히 똘똘한 친구라 가지고 영상에 비춰지는 것보다 되게 미래를 많이 생각해서 네. 둘이 서로 만나면은 막 투자 얘기,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 그쵸, 그런 거 많이 했죠. 그런 거 많이 했죠. 그런 얘기를 하고 너랑 이렇게 단둘이 앉아가지고 그냥 막상 카메라 키니까 별로 할 말도 없고 먹방 하다가 새 날라와가지고. 와씨, 와. 진짜 그거는 뭐 주작이든 뭐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가까이 안 오거든. 가까이 와요. 그래서 사람 만나면 가만히 있던데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죽은 척을 해. 아, 죽은 척이 아니고. 새가 죽은 척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 아니, 죽은 척이 아니고 그냥 무신경이라니까요. 유튜브를 되게 열심히 찍을 수 없었던 게 이거는 제이스 있으니까 너한테도 이렇게 증인으로서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진짜 바빠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서 한국도 출장을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또 한국도 바쁘고 호주도 바쁘다 보니까 8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2시까지 일어나고 제가 화요일날 미팅을 20개를 했어요, 하루에. 근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밥은 먹을 거 아니에요? 못 먹지. 그럴 땐 화장실도 못 가. 왜냐면 20개라고 해도 14개가 근무 시간대 있는 거야. 그러니까 30분짜리 미팅이 진짜 다다다다다 있어가지고 얘네들하고 미팅 30분짜리가 뭐 10분이 찍으면 되는 그때 바로 메시지 오고 화장실 빨리 가고 그 다음에 뭐 5분 지켰다 또 이메일 밀리는 게 있잖아. 이메일 또 며칠 쓰고 또뭐 5분 지켰다 이렇게 하면 전화 온 것들 다 전화해 가지고. 정말 그때는 뇌가 그 영어로는 브레인이 프라이드 때 거잖아. 아, 그쵸. 튀겨졌다 거잖아. 진짜 뇌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바빠가지고 그렇게 된 지가 지금 거의 한두달 반? 세 달이 된 거예요. 아 진짜 때리고 싶다. 그 유튜브는 솔직히 제가 이제 본업이 아니잖아. 그쵸. 아, 끝났어요, 아직? 아니 안 아, 끝났어. 네. 아, 끝났어. 근데 제 실제 삶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던 몇 달이어가지고 유튜브를 많이 못 찍었던 것 같아요. 이게 호라TV라고 해서 호주스러운 라이프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내 삶은 결코 호주스러운 라이프가 아니에요. 호라TV가 호구라이프 호구라이프야 그냥. 있잖아요. 그냥 일만한 호구의 라이프의 TV야. 아 갑자기 슬프다. 술한 잔이나 마셔야지. 끝났어요? 아니. 근데 영상을 막상 키니까 되게 재밌다. 오랜만에 키니까. 재민이가 이거 보면 반응이 어떨까 되게 궁금해. 재민이 이거 보고 재민이 이거 보고 영상 안 올릴 것 같은데? 어쨌든 느꼈어. 이번 아프면서 나는 사업가가 아니라 그냥 일을 되게 장인의 정신을 열심히 해가지고 고객들이 안 떠나고 되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가지고 지금의 위치에 온 사람. 하지만 사업가는 아니야. 아니, 형이 성격상 제가 볼 때는 조금 남한테 맡기는 거를 잘못 믿는다 해야 되나? 형 성격상 형이 꼭 확인을 해야 돼. 그게 그런 거 같아. 장인정신이라니까? 그래서, 그래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되게 운이 좋게 고객들이 안 떠나, 한번 오면은. 근데 반대로
이거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다 고민인데, 야 제이스 너가 유튜브에 너 실버 버튼이니까 좀 얘기 좀 해줘. 이런 영상을 마무리 어떻게 지고 좋을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엔딩 요정이 있기 때문에 케일라의 웃음소리로 이제 보통 엔딩 하거든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저희 둘 다 크립토 투자한 거 둘 다 폭망했습니다.